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매일을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의 해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문 열었고요.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긴 추석 연휴를 보낸 뒤에 평소보다 손과 팔이 좀 욱신거리거나 저리다라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요. 아플 때는 쉬어주는 게 물론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로 복귀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손과 팔이 다시 아파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이제 신체 부위다 보니까 계속해서 쉴 수가 없고 통증이 반복이 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손과 팔에 생기는 통증의 원인 제대로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 해법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직접 상담에 참여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한 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나의 손의 통증, 팔의 통증 어떻게 조금 해결을 하면 좋을까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방송 중에도 상단에 저희 화면의 상단에 번호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때는 바로바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수부외과 세부 전문인 김동민 원장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김동민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뭐 손이나 팔이 아프다는 분들이 좀 흔하게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뭐 직업병이다, 바람 불어서 그렇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방치할 경우에는 좀 병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기본적으로 그 신경과 관련한 질병의 경우에는 방치할 경우에 신경의 이상 증상을 넘어서서 마비 증상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와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힘이 사라지고 감각이 무뎌지는 마비까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갑작스럽게 마비가 찾아오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동에 좀 제약이 생기는 거죠? 일단은 초기 전조 증상부터는 손가락 끝부분이 쩌릿쩌릿하게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겠고요. 그 이외에는 들고 있던 컵을 자기가 모르게 놔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놔버려서 깨뜨린다든지 그래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어제도 깨뜨리고 방금도 깨뜨리고 왔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네. 네. 갑자기 설거지를 하다가 손에 힘이 빠지거나 뭐 핸드폰 같은 거 들고 계시다가 떨어뜨리거나 하면은 맞습니다. 이게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지나치기보다는 어쨌든 병원에 가서 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강의 주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손 저림 그리고 엘보 증후군까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팔의 통증으로 평소에 좀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손과 팔에 뭐 저림이라던가 통증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방송 중에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민 원장님과 함께 상세하게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사실 우리가 아프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잖아요. 왜 갑자기 내가? 왜 시작이 됐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보통 설명을 드릴 때 성별적인 요인도 있겠고요. 성별이요? 네, 특히 신경과 관련해서는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에게 생기는 경우가 좀 더 흔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왜죠? 그 여자에게도 이유는 흔하게 생기는 거죠? 보통 이제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이 이제 갱년기 증상이 오면서 신경과 관련한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겠고요. 그 이외에 성별을 떠나고 그 연령을 떠나가지고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잘못된 자세와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도한 사용을 말씀하셨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휴대폰 맞습니다. 그리고 뭐 컴퓨터도 많이 사용하지만 휴대폰 제일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휴대폰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손가락보다는 손목이 좀 아픈 질환인가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항상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손목이 아픈 질환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손목이 아픈 질환이 아니고요.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엄지, 검지, 중지, 약지, 넷째 손가락까지 저린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목에 통증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압박을 받아서 이제 손가락이 맞습니다. 저리고 힘이 안 들어가는 증상이다라고 말씀을 네. 주셨고 다음 이제 그림을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신경 그림인가요? 네.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 문제가 되는 신경은 정중 신경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정중 신경을 위를 따라서 올라가면 경추신경과 흉추신경, 즉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 가닥들이 합쳐져서 생긴 하나의 전선이 되겠습니다. 그 전선이 위팔을 지나서 아래팔을 지나서 손목을 지나서 손가락까지 이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지금 이 단면을 보시게 되면은 손바닥 측이죠. 손바닥 측에서 이 힘줄과 신경이 같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부위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엄지, 검지, 중지, 약지까지 그 저린 증상과 그 근육의 위축을 초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냥 손가락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면 그냥 이제 뭐 좀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보다, 좀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초음파 증상 영상을 좀 가지고 오셔서 영상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영상 보여주세요. 네, 지금 요즘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 현대인의 병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물론 꼭 그 현대인의 병은 아니지만은 특히나 손가락, 그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거나 타이핑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저렇게 손가락을 많이 꼼지락꼼지락 거리시게 되죠. 근데 초음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초음파 사진을 보시면은 저기 위쪽에 그 까만색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는 하나의 구조물이 보이실 건데요. 저 구조물이 신경입니다. 즉 손가락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위에 있는 신경을 계속해서 이제 자극을 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아,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손상이 되어 있는 분의 영상인 거죠?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아, 일반인. 네, 일반인도. 그래서 움직일 때 신경을 계속 자극을 하기 때문에 손상이 신경에 이제 눌리게 되면 아프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진단을 이제 이렇게 초음파로 보는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명절을 지내고 나서 몸도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뭐 피로감이나 이런 거 호소하는 분들도 계신데 손이나 팔목이 갑작스럽게 아프셔가지고 지금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담아서 전화를 주고 계신데 빠르게 한 분을 연결을 해서 어떤 증상으로 고민이 있으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끔 그 팔목에 이게 그 힘들어서 네, 그 좀 고통을 좀 스럽기도 하곤 하는데요. 네. 네, 그 팔목이 자꾸 시리고 네, 그다음에 손가락 같은 것도 잘 붓고 막 그러거든요. 아, 지금 네. 지금 시청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1입니다. 아, 61세시고 증상이 시작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1년 정도 됐어요. 아, 네. 꽤 오래되셨네요. 원장님 이런 경우는 이렇게 오래된 증상인데. 제가 막 아대하고 다니기도 하고 막 하는데. 네, 시리고 붓고. 어떤 증상일까요? 보통은 시리고 붓고 하는 증상은 신경통과는 거리가 있는 증상이죠. 그래서 하지만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그 손목이 시리면은 보통 손목 관절 내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이 이제 붓는 것은 힘줄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겠고요. 네. 그래서 흔한 경우는 보통 갱년기 증상으로 그 힘줄에 염증이 먼저 생기시는 경우가 많겠고요. 그것과 동시다발적으로 손목에서도 퇴행성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님 그러면 아직 병원은 가보시지 않은 상태인가요? 네, 그냥 그 심할 때는 아대 같은 거 하고 안 그러면 좀 찜질. 네, 수프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손목에 보면은
네, 이제 손을 많이 쓰는 그런 것이긴 하는데요. 네. 복숭아뼈 같은 것도 툭 튀어나오고 막 그랬어요. 많이. 네. 그러면은 아직 병원을 가보시지 않은 상태인데 병원에 가보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어떤 좀 치료가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손목에 있는 복숭아뼈가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뼈가 그 척골이라고 하는 뼈입니다. 네. 그 척골이라고 하는 뼈인데 그 우리 아래팔에는 뼈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당날개처럼 이렇게 뼈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당나귀를 이렇게 이어주는 연골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척골이 위로 돌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손목이 시리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네. 연골의 문제인데요. 그 삼각섬유 연골이라고 하는 문제로서 그 가까운 네.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단을 한번 더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뭐 정형외과예요? 예, 정형외과를 가셔야 돼요. 예. 어쨌든 그냥 두는 것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원장님 좀 의견을 참고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네네.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손가락이나 이렇게 뭐 손목이나 팔이나 뭐 이런 통증이 지금 말씀 주셨지만 1년 정도 되셨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 찾아오는 환자들도 이렇게 오랫동안 좀 고생하다 오시는 분들이 많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 퇴행성 질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네.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내원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 질환도 모든 다른 질환들처럼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야지 치료 기간이 좀 짧아지는 거죠? 빠르게 오시면은 빨리 아시니까 조심할 수가 있고 네. 예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좋기는 하겠죠. 더 악화되는 걸 네. 막을 수 있다 정도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어도 어쨌든 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과도한 타이핑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도한 타이핑 이외에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어떤 동작들이 있을까요? 그 과도한 타이핑 이외에도 그 다른 어떤 증상 원인들로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타이핑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대부분의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은 원인 불명이 되겠습니다. 원인 불명이라 함은 많이 허탈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대부분 다 퇴행성과 관련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년 이상의 남자분보다는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겠고요. 아이고. 그 이외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힘줄의 염증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폐경기 여성분들,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 그다음에 저기 밑에 보시면 2차적인 류마티스나 당뇨, 그런 통풍, 신부전 등으로 2차적으로 충분히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폐경기 여성, 갱년기 뭐 말씀하셨는데 여성과 또 연령대가 좀 특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조금 환자분들이 네. 기분 안 좋게 좀 받아들이실 것 네. 같은데 네. 그러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내가 발생했구나라는 건 어떻게 좀 자각을 해볼 수가 있나요? 네. 일단 유병률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 특히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손목터널 증후군은 남성분보다는 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호발 연령은 30에서 60세 정도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래도 갱년기 증상이 올 때쯤에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0대 중후반부터 이렇게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이핑을 많이 하신다던가 그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증상은 손이 저리고 타는 듯한 증상이다. 그다음에 제 살이 아닌 것 같고 뭔가 부어있는 데를 만지는 것 같다. 혹은 그보다 더 심한 분들은 잘 때 더 아프고 자다가 깨가지고 손을 탈탈 터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무시다가 일어나실 정도면은 굉장히 네.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네. 다음 화면 볼까요? 그래서 이제 자가 진단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손등을 서로 이렇게 마주 보게 하시고 손목을 과도하게 굴곡을 시켜 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 사진 그 자세를 유지를 했을 때 한 30초에서 1분 정도를 유지를 해보고요. 네. 그 말씀드렸던 대로 그 엄지부터 검지, 중지, 약지까지 저린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본인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 등을 마주하는 자세를 30초 정도를 유지를 했을 때 나의 손의 통증이 더 심해진다의 경우에 맞습니다. 해당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내가 지금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병원을 찾아갔을 때 내가 어떤 치료로 좋아질 수 있을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치료들을 좀 하나요? 그 기본적으로 비수술적인 치료부터 하게 되죠.
먼저 손목을 그다음에 손목의 자세가 과도하게 굴곡이 되어 있거나 과도하게 꺾여 있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그 부목을 일시적으로 고정을 해서 그 손목을 조금 덜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그거로도 호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약을 드셔야겠죠. 그 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손목 터널 내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사를 시행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기타 다른 약물이나 보조적인 물리치료 등으로 치료를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수술적인 치료는 뭐 우리가 예상을 좀 할 만한 정도로 뭐 분목으로 좀 고정을 한다던가 주사 치료를 한다던가 레이저가 들어간다던가 조금 더 일반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혹시 수술까지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드물지 않게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엄지 둔덕이라고 하는 화살 표시가 네. 예, 원래는 볼록하게 나와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 부분이 이렇게 꺼져 들어가는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신경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정기 진단 검사에서 심각 수술을 나타내거나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실패를 하는 경우나 그 이외에 확실한 어떤 외상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치료를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손 모양이 변형이 되는데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더 튀어나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눌림 증상이 나타날 때 꺼져 들어가는 증상. 꺼져서 들어가는 증상. 한번 지금 손 모양을 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수술법에는 어떤 것들이 조금 있을까요? 그 전통적으로 다 개방을 하고 하는 수술이 있겠고요. 그 이외에도 요즘은 대부분 다 내시경으로 해서 다행이네요. 채소 절개를 해서 손목 터널 꽉 조여 있는 손목 터널을 터주는 그런 수술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 환자분들이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것이 수술을 본인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은 한두 달을 손을 못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수술 시기를 늦추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술 직후 다음 날부터 손가락 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타이핑하고 이런 것도 타이핑이나 간단한 어떤 일상적인 생활은 다음 날부터 다 가능하시고요. 다만 손목만 과도하게 쓰는 것을 한 3, 4주 정도는 조심해서 쓰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 지금 수술을 시행하는 사진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 내시경으로 손목 터널 감압술을 시행을 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그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두꺼운 어떤 조직이 보일 겁니다. 저 두꺼운 조직이 손목 터널을 위에서 아래로 압박을 하고 있는 인대가 되겠습니다. 저 인대를 내시경을 사용을 해서 보면서 저렇게 이제 가르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니까 이제 수술 그 자국, 흉터인 것 같아요. 수술 후 4주째면은 사실은 굉장히 급성기 상태인 거죠. 근데 다음 환자 보시다시피 이 환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4주째인데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손에 어떤 뭐 압박 붕대라든지 부목이라든지 전혀 안 하고 있죠. 전혀 안 하고 있고 어떤 치료를 맞습니다. 그다음에 손 금을 따라 가지고 저런 식으로 한 1cm 정도 절개를 넣기 때문에 지금 4주가 됐는데도 저렇게 까맣게 보이는 정도로 보이는 거고요. 저게 두 달, 세 달 정도가 넘어가면은 다음에는 어느 부위를 잘랐을지 모를 정도로 티가 나지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수술을 지금 절개를 하는 이게 뭐 옛날에는 다 절개로 했지만 지금 비절개로 해서 내시경 수술을 하다 보니까 흉터에 대한 부담이 전에 비해서는 조금 적고 일상에 빠르게 좀 복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장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안 생기면 가장 좋을 것 같기는 맞습니다. 해요. 근데 이제 원인 불명이라고 하는 게 있었으니까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또 이제 이 부분을 고려를 하게 되실 것 같은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 말고도 약지하고 새끼에만 좀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앙으로 지나가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겠고요. 하지만은 그쪽 손가락이 아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리고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게 되면은 다음 말씀드릴 팔꿈치에서 척골 신경이라고 하는 다른 신경이 눌리는 하나의 질병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만나본 거는 손목에 신경이 눌리는 거고 지금 약지와 새끼손가락에 눌리는 거는 팔꿈치에 이어지는 그 신경이 지금 눌리는 질환이다. 근데 이제 뭐 손목이나 팔목이 지금 아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모르게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원인 불명과 이제 뭐 연령과 약간 좀 성별과 뭐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아프신 분들이라면 어떤 감각 이상이나 마비가 생기기 전에 저희와 좀 상담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 상단에 계속해서 번호가 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내용이 생기실 때는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팔꿈치 터널 증후군, 이게 어떤 질환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에 문제가 됐었고요.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 함은 팔꿈치의 안쪽,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지나가는 척골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겠죠. 그 척골신경의 신경 지배 영역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약지 절반과 새끼손가락 측의 신경의 이상 감각을 느끼거나 혹은 손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의 위축을 초래를 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신경이 눌린다는 거는 늘 좀 무서운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팔꿈치에 원인이 있는 걸까요? 어떤 원인으로 이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원인은 팔꿈치에 있는 거고요. 증상은 손가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팔꿈치 터널 증후군도 팔꿈치가 아픈 증상보다는 손가락이 저린 것이 주가 되겠고요. 팔꿈치도 물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팔꿈치도 통증을 호소를 하실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팔꿈치 터널 내부로 지나가는 신경이 압박이 생겨가지고 생기는 증상이 되겠고요. 네. 사진에서 보시면은 저렇게 군인분들 우리 무거운 물건을 들고 저렇게 과도하게 팔꿈치가 굽혀져 있는 동작, 무거운 뭐 인테리어 작업이나 뭐 공사장에서 혹시 일하시는 분들, 무거운 걸 많이 드시는 분들, 맞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꿈치가 많이 굽혀지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이외에는 어렸을 때 팔꿈치 주위에 골절이 있으셨다. 그런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팔꿈치가 외반이라고 하죠. 바깥으로 이렇게 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척골신경이 돌아서 지나가는 주행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신경이 고무줄 탄탄하게 늘려지는 것처럼 신경이 과도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실제로 내원을 했던 어린이 환자의 사진일까요?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자료, 자료. 그럼 이렇게 어린 성장기의 환자들도 있나요? 예, 어린 성장기에는 보통 신경이 이상이 와서 생긴 경우는 없겠고요. 저런 어린 나이에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팔꿈치가 한번 다쳤던 병력이 있던 외상으로 분들, 그런 분들에게서 성인이 됐을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다쳤던 경험이 성인이 돼서 이제 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자가 진단법으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 있는지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뭐 자세나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증상은 일단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어떤 저리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반드시 의심을 해보셔야겠고요. 그 유발 검사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팔꿈치를 과도하게 굴곡을 시켜보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굴곡을 시키고 있으면은요, 손가락이 이렇게 저려온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팔꿈치에서 신경이 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객관적인 검사로서 전기 진단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임상 증상만으로 추측만 할 뿐이고 실제로 신경의 전기가 흐르는 것이 이렇게 느리게 흐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거 자세를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팔꿈치를 굽히고 있으면요,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으로 저려오는 증상 혹은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 없어지는.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팔꿈치 터널 증후군도 사실 뭐 비수술적인 치료로 좀 치료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치료법들이 행해질까요? 이 팔꿈치 터널 증후군도 기본적으로 비수술적인 치료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특히나 유발시키는 동작,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물건을 과도하게 무게가 나가는 것을 팔꿈치를 많이 굽혀가지고 오래 들고 있는 동작 혹은 주무실 때 이런 식으로 팔베개를
이렇게 대고 주무시는 분들. 팔을 베고 주무시는 그렇죠. 분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굴곡시켜가지고 주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들을 피하도록 교육을 하게 되겠고요. 네. 다만 오랫동안 걸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팔을 많이 굽히게 되는 어떤 동작을 본인도 모르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팔꿈치 주변으로 이렇게 이제 타월을 두르고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과도하게 굴곡되는 자세를 피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이외에는 다른 약물로서 치료를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팔꿈치에 이제 이상이 생겼을 때는 팔꿈치 자체를 좀 움직이지 않게 하는 방법 같은 걸로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한다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이제 증상이 심해져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맞습니다. 이 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사진을 한번 앞서 나왔던 사진인데요.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금 두 번째, 첫 번째 손가락 사이에 있는 우리 갈퀴 공간이라고 하죠. 그 저 갈퀴 공간 위쪽에 있는 살이 밑으로 푹 꺼져 있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 과도하게 심각 수준에 이르렀을 때 저런 식으로 그 물갈퀴 공간에 있는 근육이 꺼져버리는 증상이 생기게 되죠. 저런 식으로 근육의 위축이나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나 팔꿈치에서 어떤 뼈가 자라가지고 신경을 누리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사실 팔꿈치나 그런 부분들을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신경 누리는 것이 없어질 수가 없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네네. 그런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비수술적 치료를 참지 못하는 경우나 6개월 정도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이 전혀 없다. 그러신 경우에는 수술을 할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 이제 수술을 하고 있는 사진일까요? 예, 이렇게 이제 흐릿하게 처리를 해놨는데요. 그 신경, 팔꿈치에서 신경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수술은 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팔꿈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리고 있는 것을 풀어주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손가락이 아프신 분들은 내가 첫째, 둘째, 셋째 손가락이 아픈지 아니면 약지와 새끼가 아픈지에 따라서 내가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야 하는 부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술을 행하는 분들은 그래도 겉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조금 티가 나겠네요. 꺼진다던가 그렇죠. 외형에 변형이 있다던가. 예, 제가 발견하기 전에 본인들이 발견하고 오시죠. 이거는 너무 심각하다 정도로. 손이 뭐 접시를 어제도 깨뜨리고 오늘도 깨뜨렸다. 혹은 손가락이 살이 빠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동시에 이제 팔꿈치도 아프다라고 해서 오시게 되면은 거의 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손목과 또 뭐 팔목과 손가락들의 통증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서 나도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볼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방송 보시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걸려온 고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손가락이 아프실까요? 네, 저는 어깨 죽기, 쉽게 말해서 그 시골 엄마들이 말씀드리는 그 어깨 죽기부터 예, 이 손, 양쪽 손 마디마디 또 네. 그런 데가 이제 아픈데 아까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엄지손가락이 그 안에 볼록 나온 거 네. 그것이 많이 꺼지면은 뭐 안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많이 그게 꺼지고 또 자축 손가락 새끼 손가락 그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이 마비가 와요. 막 손이 마비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손가락 전체가 다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화면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그 통증이 시작된 지는 얼마의 기간 정도나 되셨을까요? 그 몇 년 전, 한 4년 전에 그 교통사고 나서 차가 저한테 달라들어서 제가 그 차를 막는다고 양쪽 손을 싹 펴서 탁 쳤는데 그 차가 저를 탁 치고 제 이제 인도 차도 사이에 예,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양쪽 손가락이 다 메디메디가 네. 다 아프고 그래서 뭐 이런 뭐 식품이나 뭐 그런 거 뭐 네, 건강기능식품이나 드셔보셨는데
먹으니까 조금 덜하기는 덜해도 지금도 계속 그런 데다가 팔목이랑 그때 당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양쪽 팔목 다 그리고 예, 당초에 양쪽 어깨가 우측으로 자고 나도 그 어깨가 아프고 또 좌측으로 자도 그 어깨가 예, 양쪽 다 어깨가 다 아파요. 그러면 지금 양쪽 어깨도 아프시고 팔꿈치도 아프시고 그리고 엄지의 이 부분도 지금 꺼져 있는 증상도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 통증도 있으시고 어쨌든 이제 4년 정도 전쯤에 교통사고로 외상을 입으셨던 경험이 있으신데 원장님 어떻게 좀 치료를 도와드려야 될까요? 자, 일단은 그 말씀하시는 그 어깨 축지의 통증은 보통은 저희 그 손에 어떤 문제로 생기는 건 아니겠고요. 그 경추, 목이나 그 어깨 자체 어떤 질병이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추나 어깨 관련한 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 손목 부분의 어떤 시큰거리는 증상, 그 사고 이후에 생겼다고 하는 증상 자체는 그 연골의 손상이 제일 의심이 되죠. 기본적으로 연골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외상을 가하면서 더 그것이 터져버리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손가락에 그 어떤 부분이 많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은 그것은 손가락의 관절염입니다. 손가락 관절염이기 때문에 그 뭐 1, 2주 또는 한두 달 치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겠고요. 약을 꾸준히 드시고 환자분 자체도 그런 안 좋은 자세들을 피하는 것을 교육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손가락에 어떤 마비 증상이 생긴다, 신경이 제살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증상 자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손목 터널 증후군 혹은 기타 말초 신경에 문제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일단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진단을 받고 그 치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증상별로 조금 짚어주셨는데 경추와 어깨 축지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경추와 어깨 질환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손목이 시큰거림은 연골의 손상의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가락 통증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약을 복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주셨고 또 마비가 있는 부분은 손목 터널 증후군 또는 말초 신경에 좀 이상이 의심이 된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이게 뭐 사진을 찍어서 보고 정확하게 드리는 그 조언은 아니기 때문에 꼭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좀 상담을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전화가 이제 끊긴 것 같아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사고도 있으셨고 사실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이제 몇 년 동안 좀 고민이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많이 좀 발생을 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다치고부터 아프다라고 그전에는 괜찮았다라고 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의 입장에서 그 사진과 환자분의 임상 양상을 비교를 종합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퇴행이 돼 있던 안 좋을 법한 그런 취약한 관절에서 추가적으로 외상이 발생을 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네, 네, 그렇죠. 이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자동차 사고 때 이제 손을 다친 부분도 있지만 원래부터 내가 조금 약해져 있었던 부위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치료를 잘 받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손가락, 손목, 팔목, 어깨까지 내가 손이 요즘에 너무 아픈 것 같다, 통증이 있다, 잘 사라지지 않는다, 좀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나는 어떤 질병일 가능성이 좀 높은지 어떤 치료를 받아보면 도움이 될지 상담을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익숙한 질환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요즘에 뭐 테리니,
볼리니 뭐 많이들 좀 보이는데 테니스를 치면 테니스 엘보가 오고 골프를 치면 또 골프 엘보가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듣긴 들었는데 뭐 여기가 아픈 질환일까요? 엘보가 아픈 질환? 어떤 네, 질환인가요? 맞습니다. 그 엘보, 테니스 엘보, 골퍼 엘보라고 많이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보통 통칭해서 환자분들이 엘보라고 하죠. 네. 엘보가 왔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스포츠 활동도 많아지고 기존에 원래도 사실은 많은 그 질환이 되겠습니다. 중년의 남성 또 여성분들에게서 흔한 질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꼭 테니스를 치고 골프를 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항상 네. 말씀을 이거 환자분 그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은 저 테니스 안 치는데요. 저 테니스 안 칩니다. 그 골프 엘보입니다. 저 골프 안 칩니다라고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인들 입장에서 듣기 이해하기 쉬운 쉽게. 듣기 쉬운 일종의 별칭이 되겠죠. 아. 저희가 한국 사람이 붙인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애초에 외국에서 어떤 그 분들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별칭을 쓰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넘어와서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엘보라는 게 테니스를 치고 골프를 쳐서 생기는 줄 알아서 사실 뭐 내가 테니스를 엘보일까 봐 못 치겠다. 골프도 엘보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운동과는 그렇게 큰 지금 연관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그 기본적으로 딱 말씀을 드릴 거는요.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힘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견디지 못했던 힘줄이 회복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생기는 것이 테니스 엘보, 골퍼 엘보가 되겠습니다. 즉 견디지 못하는 힘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중년 분들은 또 중년 분대로, 노년에 계신 분들은 또 노년 분대로 다들 본인이 견딜 수 있는 그 운동량 이상의 운동을 하거나 일을 했을 때 힘줄이 견디지를 못하게 되죠. 하지만은 젊은 분들 혹은 어린 나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회복을 잘 하죠. 하지만은 나이가 좀 더 들수록 그 회복력이 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회복이 되기 전에 많이 쓰게 되면은 회복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생기는 증상이 되겠죠. 네. 네. 지금 헬스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한번 보시면은요. 어떤 자세가 더 좀 무리가 될 것 같은가요? 지금 보시면은 그 팔꿈치에 둘 다 이제 무리가 될 수가 있는 동작이 되겠는데요. 2번이 더 무리가 될 것 같아요. 2번이 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다운 그 사진인데요. 네. 지금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몸통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팔꿈치도 멀리 떨어져 있고 손목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 상태에서 저렇게 이제 덤벨을 많이 드는 운동을 하는 것과 네. 우측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팔꿈치가 몸통에 가까이 있죠. 네. 몸통에 가까이 있고 그 팔꿈치 그 몸통 가까운 곳에서 이제 팔꿈치와 손목을 이용을 해서 덤벨을 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몸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팔꿈치와 어깨, 손목에는 무리가 훨씬 더 많이 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지를 해줘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그만큼 근육에 무리가 더 많이 가는 거죠. 근육에 무리가 더 많이 가면은 운동은 더 많이 되겠죠. 하지만은 그 힘줄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같은 경우가 팔꿈치, 엘보 증후군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복에 실패하게 되면 지금 단계별로 네. 파괴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나이가 드신 분은 나이가 많은 사람대로 누구든 힘줄은 많이 쓰게 되면은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회복을 할 수 있는지 따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결국은 회복에 실패를 하는 경우는 먼저 손상이 되게 되면은 다른 조직으로 그 손상 부위를 메꾸게 되죠. 우리 몸에서는 가만히 그 조직들을 보고는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눈으로 딱 봤을 때도 힘줄이 어느 부위가 딱 파손이 된 게 보일 정도로 거시적인 파괴가 생기게 됩니다. 파괴가 생기게 되고 그것들을 또 우리 몸에서는 가만히 놔두고 있지는 않겠죠. 그 부위를 아예 잘 못 움직이는
그런 단단한 조직으로 대체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힘줄이 딱딱해지는 섬유화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 딱딱해진 거를 넘어서서 아예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지는 그런 석회화 병변이 생기게 되면은 마지막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힘줄에 너무나 과도한 압력을 과해서 이게 회복이 되지 못하게 되면 생기는 그 질환이다.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뭐 명칭처럼 우리가 이제 손목보다는 팔꿈치를 많이 써서 생기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이게 그 팔꿈치 손목, 제가 환자분에게 이렇게 손목 많이 쓰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엘보인데 왜 손목을 얘기를 하시냐? 팔꿈치를 아껴야 되잖아요. 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문제가 되는 그 근육과 힘줄은 대부분이 손목을 움직여주는 힘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릴 때 팔꿈치가 물론 아프지만은 팔꿈치보다는 뭐를 많이 드는 그 다음에 그 뭐 무거운 물건을 손목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 동작들을 많이 하지 말라라고 교육을 해드리고 있죠. 아,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팔꿈치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손목을 좀 많이 아껴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엘보 증후군에서 손목 어떤 증상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어떤 행동들을? 네, 사실 한번 보실까요? 그 많이들 오시는 그 직업에 있는 분들을 네. 제가 이제 사진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뭐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분들은 사실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주부분들이 사실 많기는 많습니다. 설거지 하셔서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뭐 설거지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많이 하시고요. 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갱년기 증상 있는 중년 여성분들 그런 분들 당연히 많겠고요. 하지만은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주말 골퍼분들 이렇게 잔디를 향해서 이렇게 채를 많이 집어 던지시고 많이 잔디를 파시고 하게 되면은 그 에너지가 그대로 채를 통해서 손목을 통해서 팔꿈치까지 또 그 혹은 어깨까지 힘이 전달이 되게 되죠. 이렇게 과도하게 손목을 힘을 주는 상태에서 땅을 내려치는 동작들. 뒷땅을 치면은 많이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뒷땅이죠. 네. 예, 뒷땅을 많이 치시고 그거 이외에도 뭐 다른 어떤 손목에 아무튼 힘을 많이 준 상태에서 채를 많이 휘두르게 되면은 당연히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많이 본인이 손목을 많이 안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교사분들 저렇게 판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가벼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저 손목을 한번 보시면은요. 손목이 위로 이렇게 꺾여 있죠. 네. 저 꺾여 있는 상태에서 판서를 많이 하시는 교사분들이 나중에 그 테니스 엘보 바깥쪽 예, 어떤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다시피 키보드 작업을 하시는데도 하는 분들도 보시면 손목이 위로 이렇게 과도하게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힘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상태에서 뭐 4시간, 뭐 많게는 8시간 동안 열심히 타이핑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키보드로 관련해서 그 테니스 엘보 증후군이 오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중간에 보시면은 이게 원래는 이제 움직이는 영상인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주방장 분들이 무거운 웍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웍질을 한다고 하죠. 네. 그 웍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게 되면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려면은 손목이 저렇게 지탱을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손목을 지탱을 해주고 있는 것 자체가 팔꿈치로 그대로 이어져서 그 힘줄이 파열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 당연합니다. 테니스 많이 치시는 분들도 저런 식으로 엘보의 증후군을 생기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것들로 손목에 무리함을 주거나 아니면 무거운 걸 들지 않더라도 손목이 꺾여 있는 상태로 손목을 많이 사용하거나 하는 것들이 지금 좀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엘보 증후군 우리가 치료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볼까요? 모든 질환은 일단 비수술적인 치료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특별한 원인이 없으면은요. 첫 번째는 그 주된 치료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존적 치료인데요. 그 제가 항상 딱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팔꿈치가 상할 자세를 가르쳐 드리고 그것을 피하세요라고 말씀드리죠. 네. 환자분들 굉장히 허탈해 하시죠.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손목을 과도하게 이렇게 굴곡을 꺾고 혹은 손목을 많이 이렇게 꺾는 어떤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네. 많이 그런 동작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이 생업과 관련을 하시거나 그렇죠. 혹은 본인이 너무 즐겁게 하는 그 운동들을 그만두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많이 허탈, 이로 말씀드리면 많이 허탈해 하시죠. 그리고 안 오시고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병을 키워서 오는 분들도 많겠고요. 아. 일단은 가장 주된 치료는 1번, 팔꿈치가 상할 자세를 피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해도 호전이 없는 분들은 약물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대를 착용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피하지 못한다면은요. 그 이외에는 그 어떤 그 재생에 실패를 해서 생기는 질환이 되기 때문에 재생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그 추가적인 체외 충격파 치료 혹은 재생 주사 등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통증이 너무 심한 어떤 초기 염증 상태인 경우에는 그 간헐적으로 그 염증을 줄여주는 소염제 주사를 놔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예방을 할 수 있는 도수 치료나 운동 치료 등을 가르쳐 드리고 예방을 하실 수 있게끔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간단하게 대중적으로 뭐 테니스 헬프다 골프 헬프다 하지만은 그 이 증상이 생기면은 굉장히 통증이 극심한 거죠? 엄청 심합니다. 이 뭐 잠을 못 주무시겠다. 팔꿈치 그 기본적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면은 테니스 헬보는 팔꿈치의 바깥쪽이 아픈 증상입니다. 바깥쪽이 아픈 증상이고 네. 골프 헬보는 기본적으로 안쪽이 아픈 증상이죠. 그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보통은 살짝 펴져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못 펴겠다. 끝까지 펼 때 너무나 바깥쪽이 아픕니다. 네. 라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골프 엘보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손을 굽히지를 못하겠다. 즉 골프 엘보는 굽힐 때 더 아프고 테니스 엘보는 쫙 펼 때 더 아픈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약간의 근육통이나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통증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바깥쪽이 네. 아픈 경우에는 테니스 엘보, 안쪽으로 좀 구부리기가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골프 엘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가 된 사례를 저희가 사진과 함께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 병의 말기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힘줄 부분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렇게 빨갛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저기 부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흘러내려와는 시멘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굳어 있는 듯한 그런 선처럼 쭉 따라가지고 내려 있는 뼈는 아닌데 뭔가 다른 곳에 이렇게 뼈처럼 굳어 있는 것이 보이게 되겠죠. 네. 저 부분이 다 힘줄이 퇴행이 되고 석회화가 진행을 한 그 테니스 엘보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 오른쪽이 이제 CT가 되겠는데요. 그 CT를 보게 되면은 옆으로 쭉 내려와 있는 이제 뼈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는 사진을 보이게 네. 되겠죠. 저 부분을 없애고 이제 다시 봉합을 해주는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 이제 시술을 하고 있는 사진인가 봐요. 예, 다음 사진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많은 수에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개방을 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이렇게 관절 내에서 보면서 저 힘줄들을 제거를 해주고 있는 사진이 되겠고요. 지금 왼쪽에는 보여있는 저렇게 지금 많이 해진 듯한 그런 그 힘줄 소견이 보이는 건데요. 저 부분을 오른쪽처럼 저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뒤쪽에 있는 건강한 원래 있던 그 힘줄이 보이게 되겠고요. 마치 우리 물고기 비늘처럼 저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이 저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앞쪽에 보이는 지금 흐멀흐멀거리고 지금 이렇게 저 열 소작을 가하고 있는 저 힘줄들이 다 지금 퇴행이 된 힘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사진은 엑스레이의 사진일까요? 맞습니다. 이것은 그 골퍼 엘보인데요. 그 내측에 있는 그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부분은 바깥쪽에 생겼던 테니스 엘보 사진이 되겠고요. 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골퍼 엘보가 되겠습니다. 그 안쪽에 우리 환자분들 보시면 이게 안쪽에 만져지는 이 뼈가 있습니다. 네. 딱 그 뼈 윗부분에 저렇게 마치 햇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저렇게 뭔가 석회화가 진행이 돼 있는 듯한 소견이 되겠고요. 저 부분을 이제 긁어내고 다시 힘줄을 봉합을 하고 나면은 오른쪽 사진처럼 보시면은 없던 그러니까 있던 그 석회가 다 없어진 사진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어쨌든 이제 통증이 다들 심하셔서 찾아오셔서 치료를 받으셨을 텐데 우리 이제 팔꿈치와 손목을 조금 아껴가지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사례를 좀 살펴드렸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좀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손절임과 엘보 증후군 한 장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엄지, 검지, 중지, 약지의 통증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보시면 되고 약지와 소지, 새끼손가락의 통증은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 바깥쪽의 경우에는 테니스 엘보, 안쪽에는 골프 엘보를 의심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강한 통증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당연히 좀 도움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김동민 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방송을 지금 보시면서 이제 혹시 돌리신 분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 말씀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그 손목 터널 증후군과 팔꿈치 터널 증후군처럼 그 신경의 압박성 병증이 생기게 되면은 반드시 조기에 내원을 하셔서 그 예방법이나 치료를 받는 것이 병의 진행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되겠고요. 그 엘보 증후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염증 상태에 있을 때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는 것이 환자분도 좋고 저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병을 키워가지고 재생에 실패를 하는 단계까지 가지 마시고 웬만하면 조기에 내원을 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원장님 말씀처럼 빠르게 병원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오전 8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